네, 안녕하세요. 명작TV 명작 예능 게임 방송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작의 예능 게임 방송 명작입니다. 자, 이번에 알려드릴 명작의 피플라인 컨텐츠, 피플라인 4 개인 전술 강의 리뷰 시간입니다. 자, 이제 윙백 수비수 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균형 잡힌 공격으로만 해놓고 수비를 어떻게 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차단이 있고 적극적 차단이 있고 소극적 차단이 있는데, 일반적인 차단부터 한번 보도록, 일반적인 건 봤으니까 아까 적극적인 차단 보도록 할게요. 적극적인 차단을 하면 어떻게 될지, 자, 인게임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적극적으로 패스 차단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좀 중거리를 좀 잘 때리거나 아니면 패스를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타이밍을 못 주게끔 이렇게 좀 압박을 가해주는 게 참 좋긴 합니다. 네. 자, 혹은 뭐 상대방이 반대로 개인기를 잘 쓴다면은 좀 기다려야겠죠? 소극적 차단을 쓰는 게 좀 맞긴 한데, 저는 일단은 이번 강의에 적극적 차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초대가 없어서 이분의 초대를 보고 다시 한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윙백 수비수 편 개인 전술 강의 리뷰. 적극적 차단 수비 전술. 적극적 차단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일단은 강한 압박이 가능하고 바짝, 깜짝이야. 아, 놀래라. 네, 바짝바짝 붙어서 상대방이 개인기나 어떤 모션을 취하기가 어려워져요. 개인기를 쓰기 전에 뭐 바짝 붙어야 되긴 하지만, 자, 우리가 수비를 해야 되죠? 네, 아, 지금 벌써 뺏어버렸는데 내줄게요 그냥. 우리 설탕님은 제가 깜놀하는 거에 희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오, 좋아요. 아, 네, 아, 이거 바짝 붙어야 돼요. 크로스 각이다. 아, 이거 주긴 했지만 제 컨트롤 비스고요. 자, 또, 네, 수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뺏겼어. 우리가 수비해야 돼. 자, 이럴 때를 보는 거죠. 자, 최진철 지금 커서니까 홍철의 간격 유지하는 걸 보시면은 방금, 그래도 한 1m만 냅두고 상당히 바짝 붙으려고 했어요. 만약에 이게 소극적 차단이었으면은 라인만 유지하는데 그쳤을 겁니다.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가까이 있든. 자, 지금은 적극적 차단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간격을 좁혀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보세요. 지금 또 한번 줄게요. 이렇게. 그것은 크나큰 큰 오행기입니다. 저는 공포를 즐기시는 가짱님, 즐긴다고 안 했는. 아, 최근에 공포게임 한 거 명자TV 유튜브 보셨나요? 자, 보세요. 홍철의 간격 보세요. 저는 최진철 커서 놔두고 있죠? 이런 겁니다, 지금. 네. 상당히 상대방을 가둬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자, 지금도 한번 볼게요. 자, 내주고. 상대방이 또 이제 공격으로 올 겁니다. 그래, 강력아, 어서 와라. 자, 지금 보세요. 최진철 커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홍철을 조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적극적 차단을 하니까 이렇게 붙는 거 보세요. 우리가 보통 윙어의 돌파를 수비할 때는 윙백을 커서 놔두니까 이제 더 이제 압박을 가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저 정도는 붙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압박에 더 강해진다, 나는 압박 축구로 해서 상대방이 좀 못 놀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적극적 차단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격할 때는 상관없고 수비 전술이니까 또 한번 내줄게요. 자, 수비해야 돼요, 우리가. 저도 좋은 공포게임 하시는 명장님. 아이고, 뺏어버렸네. 자, 다시 또. 자, 상대방이 온다. 아이고, 씨. 네. 자, 그러면 뺏길게요, 일단. 뺏긴다고요? 네. 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요가 자주 와라. 자, 수비할 때죠. 자, 지금도, 아이고, 최진철한테 커서 있는데 홍철이 기본적으로 저 정도는 붙죠. 그럼 우리가 홍철로 바꿨을 때는 가까운 거리에서 수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이렇게 윙어의 돌파를 저지를 시켰습니다, 방금. 자, 그리고 또 한번 내줄게요. 이렇게. 네. 흘려주고. 흘려. 자, 흘려주고. 좋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사이드 가죠. 자, 김두현에 커서 있어요, 저. 아이고야, 최태용 뭐야, 얘. 아이, 관종, 씨. 자, 다시 한번 내주고요. 네. 아, 그래. 아, 홀리데이 저예요. 네, 알겠어. 확인. 이거 나가서 친추 받을게요. 자, 보세요.
자, 저는 지금 박지성에 커서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 정도는 붙습니다. 거의 한 1m죠. 그럼 가만히 냅둬도 AI가 저렇게 빼둘 수가 있어요. 예, AI 덕에. 혹은 박지성. 내가 저 정도는 기본으로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커서가 내가 윙백 수비수로 옮겼을 때 압박을 해서 태클하기 쉽지겠죠. 기본적으로 간격을 좁혀주는 거니까. 자, 반면에 단점을 또 한번 알아볼 시간이 됐습니다. 자, 상대방이 또 이제 거칠게 다뤄주세요. 좀 야한 말인 것 같긴, 이상한 말인 것 같긴 한데 거칠게 다뤄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압박하려다가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뺏겼어 이렇게. 아니 이거는 좀 뺏긴 그림이 좀 아니긴 한데. 네, 또 뺏어버렸네요. 자, 다시 줄게요. 흘려. 오케이, 됐어. 다시 오죠. 아이고 씨, 다시 살짝 바램 주의 좀요. 압박, 압박, 저 부르는 줄. 네, 꿀 압박 해야 됩니다. 꿀 압박 해야 돼요. 자, 뺏으세요. 네, 오케이. 자, 됐어, 됐어. 아이고, 왜 윙백 졸로 갔냐. 아,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아, 정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네. 자, 지금 윙백들이 약간은 라인이 업그레이드 된, 업된 상태에서 잠깐 공격이 돼버렸는데요. 네, 상관없습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마칩니다. 전반전에 또 정리를 해보자면 적극적인 차단이라고 전술을 개인 전술 해놓았을 시에 이렇게 간격 조정이 상당히 바짝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답답한 어떤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한번 뚫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골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네, 지금 줄게요. 아, 이걸 줘. 네, 업사이드.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자, 이제 사이드로 올 거예요 아마. 그쵸? 네. 자, 보세요. 저 이천수 막고 있고. 보세요, 저 이천수 막고 있어요. 자, 저 정도는 붙는다는 거야. 그럼 내가 놀진 않잖아요 유저들이. 저 정도 붙으면은 그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결국에는 이렇게 방해를 했고 수비에 성공했습니다. 네, 수비에 성공을 했어요. 아,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줘. 오케이, 흘려주고. 네, 또 올 겁니다. 자, 이번엔 반대예요. 자, 캡틴 아메리카 두노번. 자, 바짝 붙어요. 네, 올려줬지만. 네, 펀칭. KT 스니키님 추천. 네, 나이스. 오케이. 어여 끝나라 수학교 15회. 네, 그러게요. 자, 상대방이 또 볼을 뺏었습니다. 좋아, 뺏었다 치고. 네, 상대방 공격 혹은 역습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도 출발이 기본 스타트가 이렇게 가까이 붙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수비하기 이렇게 용이하잖아요. 또 뺏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이드의 상대방의 공격이 나는 너무 여유를 주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아이고 씨, 뺏어 뺏어 뺏어. 냅두고. 예, 뺏겼어요. 상대방의 공격을 사전 차단 혹은 이제 최대한 이제 막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 차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요 옵션이 붙습니다. 대신 자기가 여기서 막아야 돼. 오버래피랑 같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기서 막지 못하면은 뚫리면은 이거는 거의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차단이 바짝 붙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바짝 붙어서 갑자기 그게 속아서 뻥 뚫려버리면은 위험하겠죠. 반대로 소극적 차단을 하게 되면은 애초에 붙질 않으니까 2차 3차 수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적극적 차단은 1차에 단 한 번에 웬만하면 한두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좋은 수비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으로 이제 낮게 낮게 수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한 방에 그냥 뺏어서 강력하게 좀 뺏어볼 것이냐, 이 얘기거든요. 네, 까비. 네, 자, 일단 넣게 됐는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윙백 수비수 편 개인 전술 강의 리뷰 적극적 차단이에요. 응급실에 꼬맹이 환자가 코끼리 인형 들고 있어서 끼리끼리 코끼리 이러니까 똥목청이 보듯 쳐다보네요. 자, 다시 한번 장점이죠. 바짝 붙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저 보세요, 이게 바로 적극적 차단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바짝 붙게 되면은 그만큼 또 네, 리스크가 큰 게 상대방의 개인기 쓰거나 아니면은 동료를 이용해서 이걸 풀어내고 탈압박을 해버리면은 엄청난 또 큰 공간이 생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천수 간대요. 그래도 볼거리 제공 위해서 이렇게 골도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자, 지금도 상당히 역습이죠. 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분 남았습니다. 자, 9분 남았는데요.
자, 만약에 바짝, 네, 홍철. 아, 지금 안 뛰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적극적 차단을 해놓았을 때 이렇게 뚫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방금도 홍철이 대충 달렸었는데, 자, 바짝 붙은 대신에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네, 붙어 있으니까 한번 속아버리면은, 이렇게 속아버리면은 뺏길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소극적 차단을 해놓으면은 내가 2차, 3차, 4차 이렇게 여러 번이 수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왜냐면 붙지 않기 때문에 얘가 자꾸 한번 접으면은 나는 어차피 안 붙었으니까 난요 자리 유지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유튜브에 더글라스 코스타 없던데 언제 한번 리뷰해주세요. 오케이, 확인. 명장님, 다음 생방송 때 후원할게요. 그래, 알았다. 고맙다. 후원할 때는 명장TV 유튜브에 있는 투입이나 투네이션 잊지 말고, 명장TV 유튜브에 초록색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아이콘, 명장보감. 여러분들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금처럼 한번 확 제껴지면은 큰 공간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소극적 차단을 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에 수비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소극적으로 붙지 않고 유념이 보면서 얘가 왼쪽을 칠지 오른쪽을 칠지 보면서 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서 하는 수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번의 수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와져요.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튼에 적극적 차단이었을 시에 수비 전술 장단점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에 맞게 사용하시고, 적극적 차단은 나는 수비에 자신 있어, 난 태클 잘해, 전략 수비를 잘해, 타이밍을 알아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 차단은 돼요. 근데 나 솔직히 수비에 자신 없다, 언제 뺏어야 될지 모르겠다 한다면은 소극적 차단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상대방이 진짜 수비 아니 드리블 실수를 했거나 패스 실수를 했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달려붙어서 뺏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의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 고정.